남자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경남 이기호, 김주환, 이준혁 선수입니다. 네 명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백미 결승을 하니까 시끌벅적해졌네요. 그렇죠. 예, 이제 응원하려고. 자, 저희 뒤쪽에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고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예.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자, 이제 이 선수들에게 모든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 가장 먼저 통과하는 선수,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는 누가 될지. 남자 고등부 1학년 100m 결승전 경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아, 실격이네. 실격. 아, 자, 올해인의 김주환 선수 파울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주환 선수가 예. 아, 조금 긴장을 했을까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셋 포지션 자체부터도 예. 조금은 어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블록이 안 맞았던 건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긴장인 것 같아요. 네, 예. 경험을 시합을 많이 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 결국에는 김주환 선수가 실격을 합니다. 아, 양평서 연천까지 왔는데 시합을 못 뛰네요. 그렇군요. 멀리서 왔는데 아쉽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경남과 이기호, 이준혁 3파전이 됐습니다. 메달은 확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색깔은 이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펼쳐지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금메달을 따려면 열심히 떼야죠. 0.0017이라도 이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고등부 1학년 100m 결승전 경기. 자, 차렷 들어갔습니다. 차렷. 출발했습니다. 네. 자, 어떤 선수가 먼저 나올까요? 모바일 과학. 자, 이기호. 모바일. 야. 자, 이기호가 빠릅니다. 이기호를 추격하는 이준혁. 하지만 이기호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아우, 잘 뛰었네요. 이 모바일이 1, 2등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같은 고경남이. 고등학교죠. 예. 이기호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이준혁 선수가 2위, 그리고 유신고의 고경남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예. 남자 고등부 2학년 100m 결승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먼저 나올까요? 자, 조익환 선수가 앞서 나가려고 하지만 이수홍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수홍과 조익환, 조익환과 이수홍, 이수홍! 어허! 또 올라 왔나 보네, 이수홍 선수. 와, 지금 두 선수 끝까지 알 수 없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수홍 선수, 체전전에 햄스트링 좀 안 좋아갖고 한번 네. 시합을 못 뛰었었거든요. 선수가 고등학교 때 400을 48초 때 뛴 선수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저 햄스트링 때문에 좀 한동안 기록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시전 때 뛰게 회복을 해서 뛰었는데 내년에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이거 괜히 백뛴 것 같은데 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기다가 네. 예. 이 구간에서 지금 올라온 예. 것 같거든요. 90m 올라왔네요. 예. 완전히 올라온 것 같진 않고요. 근육이 꿈틀꿈틀하니까 멈춘 것 같아요. 뭐 미세하게 그런 바뀌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익환 선수가 먼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예.